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좋은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놓고 제가 계속 탐사를 했어요. 정말 보세요. 정말 멀리까지 계속 초쪽부터 해가지고 계속 탐사를 했는데 올해만 나오고 막 그런 것들밖에 안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멀리까지 했는데 드디어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왼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점토 채석장이 하나 나와요. 하나. 와, 야, 불 꺼졌니? 불 꺼줘. 오케이, 불 꺼졌고요. 하나 나와요, 하나.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채집을 해야 되는데 겨울은 추워서 안 될 듯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먼저 오두막, 임시 오두막. 임시 오두막 하나 먼저 짓고, 겨울이라서 좀 짓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짓고 길도 한번 내볼까요? 겨울이라서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겨울이라서 점토장이 저기니까 일자로 일자로 여기까지 지금 했으니까 지금 가고 있죠? 일자 배정하는 게 약간 힘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길 팔면서 올 거고, 음식 재고가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안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부족하긴 하네. 부족하긴 하네요. 어차피 이제 봄이 될 거고 비옥도가 정말 떨어져요. 비옥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거, 클로버를 키우면은 밭에서 토양의 비옥도를 복구하기 위해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굶어 죽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별 수 없죠. 새해 10년도 점토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못 해갖고 지금 약간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먼저 건설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건설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원 가가지고 점토 채취장 가가지고 점토 채취장 위에 배치해야 됩니다. 경사가 너무 가파릅니다. 어쩌라고. 아, 나 미치겠네. 아,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요? 아, 진짜. 아, 미치겠어요. 우선 저렇게 해주고, 인구 보시면은 한 명 남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요. 지금 여기도 인구도 4명 더 넣어줘야 돼요. 4명 더 넣어줘야 되는데, 아, 이거 건축은 우선 많이 소모는 안 되니까 이게 놓고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안 되는데 구황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아, 어쩔 수 없어요. 굶어 죽겠다. 와, 굶어 죽기 직전이다. 이쪽 가서
이쪽 가서 녹색 채소 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바구니. 바구니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버드나무 가지가 필요해요. 버드나무 가지는 또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아 잠깐만, 농장에서 얻을 수가 있나? 버드나무잖아요. 그쵸? 버드나무인데 적송, 자작나무, 가뭄비나무, 버드나무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단풍나무, 이게 죽은 단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는 또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평탄화 작업을 해야 여기다가 지울 수가 있으니까 진짜 게임이, 아 이거 점토 하나 때문에 맵 밟아가지고 지금 뭐 누구 왔다 왔을 때 여기서 없네요. 없어요. 사가고자 하는 것은 없고, 밀가루나 좀 사볼까? 100개 사면은 300원인데 안 돼요. 저 지금 중장비도 지금 구해야 되고 도구도 사야 되거든요. 지금 도구도 없어요. 도구도 없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으려나 그런 것도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점토장도 다행히 도구가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255 남았죠? 이걸 먼저 해줘야 되는데. 나무 가지고 오네요. 나무 가지고 오고 일해! 떠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여기 채집을 하면 되고요. 여기는 기본 요구가 음식, 장작은 이미 많이 있고, 보시면은 비옥도를 올려야 되고, 먹거리가 지금 오버되고 있어요. 힘들어요. 지금 이것도 버드나무 가지를 못 구해가지고 바구니를 못 만들고 있다. 단풍나무이고요. 적송, 단풍나무, 버드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걸리죠. 버드나무? 이거 다 소나무고요. 자작나무. 이 버드나무인가? 버드나무를 얻는 건지 모르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단백질이 좀 더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냥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음식 생산 파서 사냥꾼 쉼터를 여기다 하나 더 만들고요. 사냥꾼 쉼터 더 만들어서 여기서 채취를 해오도록. 그러면 이제 화살도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화살도 더 만들어서 화살 이렇게 화살도 더 만들고요. 60개가 있기 때문에 화살도 더 만들고 견과류 비옥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클로버를 캘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오케이. 클로버를 저희가 뭐 수집하거나 채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되고. 이거 빨리 지워줘야 되는데. 빨리 지워줘봐. 오케이. 됐다. 여기서 이제 인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꾼 여유 되죠? 여기서 이제 범위를 여기다가 두시면은 여기서 사냥을 하고 여기는 지금 여기서 사냥하고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집 장소도 지금 잘 되고 있나? 채집 장소가 어디였니? 채집 장소를 다시 빼가지고 여기다가 놓으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평탄화 됐나요? 평탄화가 지금 된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다시 한번 점토. 경사가 너무 가파릅니다. 점토 채취장 위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아 아우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걸 못 내려? 계속 내려줘야 되는데. 저 평탄하는 법을 모르겠네요, 이거. 계속 이렇게 평탄화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내려야 되잖아요, 평탄화라는 것은. 수송마차. 여기 왜 고기가 그냥 와 있냐? 이거 그냥 고기 오면 안 되는데. 훈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조절도 못하겠고요. 왜 저쪽에 그냥 고기가 가있지? 여기서 계속 훈제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 생산량이 더 많이 차야 되고. 비옥도도 올라가지도 않고. 늦은 수확? 아 이거 진짜 이거 농장을 모르겠네요. 여기다가 이거 좀 심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심고요. 그 다음에 14성 초은 이걸 심어야 되겠구나. 지금 이거 밀을 심을 때가 아니에요. 밀을 심을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양배추. 비옥도가 안 올라가네. 농장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네요. 퇴비는 지금 97% 거의 다 됐고요. 이쪽은 아직 안 왔고. 점토가 진짜 와. 점토는요. 점토 됐다. 평탄화가 되는 건가? 여기다가 다시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야 제발 빨리. 야 이 점토가 1년 만에 되네요. 1년. 1년 걸리네요. 와 이 점토만 되면은 이제 다 되죠? 이제 밀가루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 밀가루는 아직 못하네. 도구도 지금 있어야 될 것 같고. 비누 생산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발 8개 있으니까 신발은 잠시
꺼두죠. 신발은 잠시 꺼두고 옷이 지금 없으니까 옷을 중점적으로 또 만들고 가죽이 16개 있어. 옷은 계속 만들고. 아, 사람이 없었구나. 아, 화살. 화살도 사람이 없구나. 어, 화살도 사람이 없었구나. 사람도 잘 채워놔야 되는데. 아이고. 잘 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어요. 바구니 가게. 여기도 지금 없으니까. 이 자자 버드나무 가지가 없으니까 있어봐야 의미 없고요. 이제 점토만 캐면 됩니다. 여기 왜 생고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이제 판자 15개 말씀 되고 판자 지금 3... 야! 야 판자 그만 만들어. 판자 그만 만들어도 되겠죠? 369개가 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 없고 이제 여기다가 장작을 한 명 더 넣어서 장작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나무는 이미 아직 이제 할 필요 없고 아 보시면은 작업 캠프 다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이거를 옮겨서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큰 나무만 다 자란 나무만 이제 캐기 때문에 이쪽도 옮겨서 이쪽 나무를 캐고요. 점토 저희는 지금 거기 다리 야 길할 때가 아닌데 7개 오오 이야 드디어 점토 완성. 이야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 진짜 이거 쳤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그랬나요? 며칠 전부터 이거 점토 이거 하나 있어요 지금 592개. 그럼 이제 점토를 가지고 올 거고요. 상인도 왔네요. 상인도 왔고 여기서 이제 도구 와 이거 있다. 이거 하나 어디야 돼? 이거 하나 이거 지금 아 교육소에다 돈을 넣어야 되는구나. 이 교육소에다가 600원 교육소에다가 600원을 넣어놓으면은 야 교육소로 돈 가져와 빨리. 야 급해 지금. 어, 이거 오고 있죠? 아니네. 야, 돈 들어왔니? 교육수 야 혹시 빼앗겼냐? 야, 야 우리 빨리 가져와봐. 야 됐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사야 돼. 하나 교육수에 비축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장소에다 비축을 한 다음에 구입. 하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다 이제 마을 저형성에다가 놓고 도구가 좀 있어야 돼요. 도구가 31원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이걸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하는 건 안 돼요. 이걸로 지금 버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하는 건 안 되고 이걸로 해야 돼요. 이렇게 도구를 지금 제 돈이 이거 진짜 힘들다. 6개 정도 해서 마을 저장소로 옮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팔 수 있는 거 철광석은 아직 요구를 안 하는구나. 내가 이거 팔고 싶은데.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칼
칼 팔까요? 어차피 저는 지금 전투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칼이 있을 필요가 없긴 한데 그리고 보시면은 양초도 팔 수가 있고 도자기 이게 점토 해가지고 도자기 해가지고 돈으로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럼 이제 이거 만들어 질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점토를 캘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만드니 오치어 곡물은 없어요 지금 오케이 이야 이야 이제 파면 돼요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거 할 필요 없고 여기다가 밀가루 밀 하나 정도는 하게 되면은 이제 밀이 나오고 밀이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오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빵이 나옵니다 밀가루 10개당 빵 10개 이게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여기 지금 학교 건설이고 여긴 지금 수목관리원을 해야 되는데 점토 오케이 점토 들어갔다 25개였는데 점토가 22개에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오케이 먹거리도 아직 이제 문제없죠 단백질 고기에 대한 생산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없고 채소도 554개로 생산이 됐기 때문에 문제없고 과일도 문제없고 다 문제없어요 이야 점토 됐다 이야 됐다 오래 걸리긴 해도 상관은 없어요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와 이거 됐다 지금 이 비옥도가 47개밖에 안 나와요 이 비옥도에 대한 문제를 비옥도가 진짜 이거 문제인데 이걸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비옥도 이 비료도도 이것도 있는데 준비 여기다 이제 비옥도를 넣어주면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늦은 수확이라는 것도 지금 뭔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점토를 넣어줘야 좋아진다라는 건지 점토가 50개 들어가죠? 아 지금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쪽으로 데려와야 되고 그럼 지금 비옥도를 잠깐 봤을 때 여기 지금 안 된다라는 거고 이런 곳에다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 좋죠? 여기도 괜찮고요 너무 멀어서 문제인데 야 여기 좋다 이게 저쪽에다 휴경지를 놓고 여기다 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호감도 14%밖에 안 되죠? 왜 그러지? 어쨌든 9개 학교를 건설을 하게 되면은 우선 여기 오케이 여기부터 진행을 하게 내비려 두고요 수확량이 47개밖에 안 돼? 그동안 쌓아놨던 밀 곡물은 다 사라졌고요 별거 없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농장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지금 21%.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을 만들고 치료사의 집을 만들 수가 있죠. 치료사의 집을 여기다가 하나 딱 만들어주면은 전부 다 호감도가 여기 집이 여기 있냐. 야, 집 옮겨. 이거 빨리빨리야. 이쪽으로 옮겨. 호감도를 못 받으니까 지금 안 좋잖아. 빨리빨리빨리빨리. 여기다 옮기고. 됐다. 됐죠?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호감도가 31%까지 올라간 데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판자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야! 자동 업그레이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됐네요. 이거는 뭐다? 농가다. 오케이. 이제 저희는 농가까지 업그레이드 됐다 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30% 넘은 곳은 농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농가를 25개를 만들면 돼요. 지금 여기는 학교는 지었고, 교육소도 지었고, 인구 125명 지으면 되고, 판자 있고, 점토 100개 만들면 되고, 금괴 1200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티어 3까지 올릴 수가 있다. 지금 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밀가루가 지금 7개밖에 안 나왔네요. 밀이 7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뭐냐 이거. 아닌가? 지금 빵을 생산했죠? 아니네요? 빵을 생산을 못했구나. 빵 생산을 못했구나. 지금 어쨌든 밭을 하나 더 늘려야 돼요. 여기는 지금 추경지를 놓고 양쪽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선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점토를 여기다 놓고 수목관리원에다가 놓고 수목관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사 집을 놓으면은 호감도가 넘어간 집은 되기 때문에 벌써 농가는 만들었습니다. 농가는 현재 5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 사치품, 도자기 뭐 그런 거겠죠? 도자기 양초 이런 것을 넣게 되면은 이제 더 사치품으로 인해서 뭐 이게 호감도? 뭐 그런 것들이 더 올라간다. 좋아요. 빵. 밀가루가,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그리고 비옥토를 이쪽으로 데려와야 되고, 지금 이거 해봐야 진짜 이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휴경작을 논다 해서 의미 없고. 비옥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비옥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진짜 모르겠네요. 이걸 지금 안 하게 되면은 저희는 굶어 죽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 놓고 밭을 하나 더. 이렇게 밭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쯤? 호감도잖아, 이거는. 비옥도. 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다 할까? 여기다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 지금 놓고, 밭! 할 수가 있네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정도 만들고
대중도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서 지내면 되니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도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모두 이렇게 그냥 다 놓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돼요. 이 두 군데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거 55%밖에 안 되니까 이건 없애고 여기다가 또다시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것도 없애고 똑같이 이거에다가 아니 되잖아. 안 되네. 된다 이거. 이게 지금 14성이 좋아야 되는데 34성이 좋기 때문에 점점 추워지겠죠?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은 걱정 없고요. 지금 한 명이 괴혈병에 걸렸나,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을 임시 오두막을 하나 더. 어차피 돈은 많이, 재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임시 오두막을 하나 더 지어 놓는 걸로 하고요. 지금 두 개 남았죠? 이 두 개만 하게 되면은 오케이, 수목 관리사 이것도 완성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치료사를 놓을 수가 있죠. 치료사의 집. 이거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해놓고, 치료사의 집을 놓고, 뭐, 호감도가 더 올라가고요. 이제, 치료사의 집이 문제가 뭐냐면은, 저 월간 비용 30원을 제가 내는 건지, 아니면은, 가지고 오는 건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평소에는 꺼놓으면 되기 때문에요. 됐죠? 됐고 여기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나무도 심고 이런 거구나. 9월에서 10월 이야 이런 거구나. 비용이 30원. 저게 사과나무 같은 거 심는 거였네요. 이걸 몰랐네.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배나무도 여기 뭐 심어. 이렇게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서 캐게 하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채집소도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이 채집하게 되고요. 오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주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이제 1632을 해야 되고 점토를 찾아서 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밀가루로 할 수가 있었다는 건데 보시면은 뿌리채소는 아직 여유되고 여유 안 되고 이제 훈제라든지 단백질은 많이 있는데 이거 옷도 이제 문제 없다. 옷도 문제 없으니까 여기도
피역소 여기도 문 닫고요. 그다음 구두점은 문 닫았고 판자 일꾼이 부족한지 어쩐지 보고 괜찮으니까 톱질 구덩이도 일꾼 열어서 우선 두 명만 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살 제작소도 120개 우선 더 놓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판자 아직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줄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고 좋고 지금 과일나무까지 나무까지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이렇게 네가 세 가지의 나무까지도 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오케이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요. 이제 집도 더 지어야 되겠죠? 집도 이제 여기다가 집도 두 개 정도 더 지어주고요. 자, 오늘이 마니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다이다.